키오스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? 그때 이제 애들한테 들었어. 또 어떤 거 하는지는 그게 모르지. 처음 듣는 소리예요. 저를 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. 바이어를 지어버리니까.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기계 키오스크인데요. 음식을 주문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. 키오스크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. 단어별로도 세대 간 이해하는 격차가 꽤나 큰 것 같습니다.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예쁜 우리말이 있었는데요. 무인 주문기라는 말을 쓰면 어디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.